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 아주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요즘에 제가 살이 쪘다, 관리 안 합니까? 막 이런 여러분들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름도 지났고 시원하게 운동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하려고 이제 PT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T 가는 길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자, 그래도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소통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려면 또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벌써 힘들지? 벌써 땀이 나지? 체중이 빠지긴 했는데 체지방이 400g이 늘었었네요. 다시 올리고 빼야지. 빼죠, 올려, 예, 빼야죠.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보세요. 와, 이게 아주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한 날은 또 소프는 또 어떻게 먹는지, 일단 집에 가서 씻고 재료 사러 나갔다 올게요. 와, 귀가 멍멍해. 귀가 멍멍할 정도로다가 운동을 했어요. 재료 사서 이따 보자. 자, 이렇게 씻고 이쁘게 뭐 이것도 좀 찍어 바르고, 자, 이런 것도 빨갛게 혈색. 자, 이렇게 아주 힘들게 운동을 한 날 아깝잖아요. 이 지방과 막 탄수화물 막 이런 거 막 먹고 싶긴 하지만 몸에서 원하지만 아깝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운동한 이 근육의 생성을 도와주기 위한 식단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고 저는 뭐 이제 막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가 지쳐서 안 돼요. 저는 음식 섭취를 위한 즐거움이 이 삶의 낙이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굶으면서 다이어트 이건 안 하고요. 뭔가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운동한 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존을 하기 위한 식단이에요. 오늘 소고기 삼각살입니다. 무려 400g인데 가격이 15,000원 정도예요. 삼각살이라고 하는 부위고요. 제가 고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30g인데 15,000원이에요. 고기 기가 막히죠. 고기를 밖에서 사 먹는다라고 한다면 호주산이거든요. 호주산 고기를 밖에서 로스로다가 사다 먹는다. 1인분에 200g 미만일 경우 180g에서 200g 사이일 것이며 1인분에 15,000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 2인분 정도 됩니다. 근데 15,000원. 야채, 버섯, 밥까지 포함을 해도 2만원 안쪽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그걸 일단 제일 포커스로 잡아야 되고, 약 2인분의 양인데 이거를 15,000원에 고기를 구매했다라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냥 먹기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자, 구워보죠. 자, 후라이팬 준비해서요. 불을 세게 켜줍니다. 센 불. 밥은 일단 데펴둘게요. 자, 후라이팬은 달궈주고요. 뭐 이것들은 그냥 곁들여 먹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두면 되고, 우리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기 때문에 버섯 무기질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섯만 이렇게 밑둥 부분 잘라내고 볶을 준비를 딱 해두시고요.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고기를 아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을 끝까지 올려주세요. 끝까지. 자,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미디움으로 구워 먹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식 스타일로다가 구워 먹는 고기 같은 경우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 익힘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센 불에 재빠르게 구워서 안쪽을 조금 덜 익힌 상태로다가 좀 고기를 부드럽게, 좀 더 맛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구울 거예요. 슬슬 팬이 달궈져서 연기가 날랑말랑하는 타이밍이에요. 뭐 식용유 같은 거 두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센 불이에요, 지금. 아주 아주 센 불이에요. 자, 고기 굽는 시간 편집하지 않을게요. 고기 굽는 시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센 불. 사실은 지금 고기가 조금 많은 듯해요. 자, 보시면 색깔 벌써 났죠? 색깔 난 거 바로 뒤집어서 자, 고기 굽는 시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나갈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이제 빼줄 겁니다. 육즙이 흘러내릴 정도예요. 자, 이렇게 고기를 구웠고요. 이 육즙이 너무 아깝거든요. 여기다가 버섯을 볶아줍니다. 우리의 다이어트 혹은 이제 운동한 노력을 살리는 이 오늘의 식단에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버섯을 먹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 약간의 후추, 소금을 안 넣진 않을게요. 살짝만 넣어줍니다. 하나, 살짝 이렇게 해서 고기 육즙을 다 머금을 수 있게끔, 버섯이 후라이팬에는 뭘 구웠는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다가 버섯이 소금과 고기 육즙을 만나면서 이 수분이 살짝 나와서 촉촉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중불에서 구워 주시고요. 고기 대박이죠. 지금 보면 약간 빨그레빨그레 올라오는데 이 육즙 같은 거 나온 것들을 넣어줘도 돼요. 이 고기 육즙 가득 먹으면 버섯은 또 얼마나 맛있을 겁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캡사이신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곁들여 먹는 겁니다. 아, 이 버섯에 넣는 게 아니에요. 캡사이신이 지방 연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늘은 선택사항으로다가 사용을 하시더라도 고추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버섯까지 이렇게 맛있게. 와, 버섯 좀 나온 거 봐. 오늘은 뭔가 이 솔로 한 끼스러운 요리를 만든다기보다 운동을 한 노력을 살리면서 그럴듯한 갖춰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실상 소프의 식단 공개라고 보는 게 맞죠. 소고기에 개머리지. 자, 오늘은 아주 또 건강 운동을 살리기 위해서 잡곡밥 준비했죠. 잡곡밥 중요해요. 아주 좋아요. 여기에 저는 쌈장을 꼭 먹어야겠어요. 고기가 단백질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염분을 없애고 먹는다? 저는 다이어트 안 할게요. 여기에 어머니가 묻혀주신 콩나물 정도? 완벽한 한상이죠? 내일 아침 비워 먹으면 딱 맞겠네요. 계란 후라이 한 다섯 개만 해가지고 고추장이랑 밥 먹으면 딱이겠네요. 자, 이렇게 한상이 완성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절제된 식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고기는 지금 아주 맛있게 구워져 있어요. 자, 고기 상태를 일단 볼게요. 딱 자르면 고기가 안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보이십니까? 적당히 미디움 상태로 구워진 요 느낌. 그러면서 위쪽 아래쪽 색깔 다 난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익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런 정도의 얇기에 미디움을 만들려면 그냥 센 불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 식을 때까지, 육즙 다리 잡을 때까지 다시 기다려 주는 거. 고기만 일단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미디움인 거 보이시죠? 고기만 일단. 너무 간절하게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염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하지만 두 번째 입부터는 달라지죠. 그래서 버섯, 쌈장, 쌈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 구워졌어요. 쌈장의 힘을 빌려서. 이젠 참을 수 없어요. 두 장. 저는 쌈을 쓸 때 밥이 안 들어가면 맛이 굉장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고기를 썰어 놔야 되겠네. 먹어보겠습니다. 쌈장.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매운 캡사이신 가득한 청양고추가 들어가 줘야 지방 연소에 도움이 돼요. 마늘도 하나 넣읍시다. 아, 이 정도로 되겠어요. 이 정도로 먹으면 뭐 다이어트 고기 식단입니다. 와, 진짜 매워! 약간 그런 거 있죠.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은 맨날 오늘처럼 운동할 거야, 약간 이런 거. 근데 아까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먹으면요, 체격 좋아져요. 여기 좀 날렵해질 거고요. 뭐 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날씬해져요. 그건 맞아요. 확실해요. 고기 한 상 차리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없다고 쳐도 버섯 요거 990원 주고 산 한 팩이거든요. 그냥 밑둥만 잘라서 그냥 고기 구운 팬에 볶으면 되는 거고요. 고추는 필수, 마늘은 선택. 쌈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수분 많은 거 좋아하시면 양상추에 드셔도 되고, 양배추를 찐 거로 드셔서 위장 보호에 도움을 줘도 되고요. 뭐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재빠르게 구워내니까 뭐 기름 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죠? 아, 고추가 진짜 매워요. 고추가 너무너무 매워가지고 이게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네. 마늘은 선택, 고추는 필수. 와, 진짜 매워. 어떡해. 운동할 때 같이 땀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맵다, 고추. 이런 거라면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야채를 많이 드셔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좋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채소 야채에 곁들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먹고 운동하고 그게 이제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 한 개 반, 바나나 하나, 계란 두 개, 잡곡밥 반 그릇에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그걸 하루 세 끼를 다 나눠서 먹어. 과연 날씬해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오늘의 솔로 한 끼는 푸짐하게 먹되 조금만 신경 써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거 좀 막아보자 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쌈장은 먹되 찌개를 안 끓였다는 거. 여기다 찌개까지 먹게 되면 나트륨이 진짜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맛을 위해 쌈장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요 정도는 이제 먹어주고요. 맵게 캡사이신 넣어주고 이 무기질 섭취를 위한 버섯 볶음을 같이 꼭 넣어준다라는 거. 전 이렇게 먹으면 솔직히 살 안 찐다고 봅니다. 진짜로.